미국 마술 박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병구 마술사라고 치는 마술 세계로 빠져볼까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우리 몇몇 남성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 기기를 찾으려고 보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곧 준비가 됐는지 좀 테스트를 걸치고 나서 본격적인 맛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앤티크한 상자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이 안에는
네모난 알록달록한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네모난 물체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 큐브 어느 분이세요? 정답입니다. 네, 선물은 없습니다. 정답이랍니다. 보시면요. 여기는 굉장히 큰 큐브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나가도 네, 잘 보이시죠? 그럼 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닫고요. 제가 가까이 가면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들리죠? 네, 좋습니다. 그 큐브가 지금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을 것 같으세요? 왼쪽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 어, 왼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죠? 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신기한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요. 놀랍게도 오른쪽, 왼쪽에 있던 규모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몇 명 분들이 언제 박수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알려드린 겁니다. 뭔가 사라지거나 나오거나 그럴 때 박수 치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네. 네. 아, 왜요? 왜요? 아,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없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없잖아요. 네? 아, 뭐 춤추라고요? 아,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나열해요. 많은 심사관 분들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 둘 다 한번 열어볼게요. 두 쪽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열고요. 그리고 두 쪽. 짜잔! 감사합니다. 아, 이쪽 아니면 이쪽 열어보라고요?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아, 정말 의심 많으시네요. 네. 짜잔! 보시면 아직 제가 기울여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임수 상인 누구세요? 자, 마술은요 맞습니다. 사람 사귀는 기술이고 저는 마술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는 마법사를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들어보는데 어느 분이 아시나요 해가지고 네,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 좀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엔딩이라고 하네요. 엔딩 마술을 드려야죠. 절대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마술 준비할 고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엔 되게 신기한 마술, 그리고 조금 무섭지만 네, 또 무서운 마술인데 조금 코믹적인 마술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술은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화목하시라고 꽃을 이용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술이요. 박수를 마술!
감사합니다.